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자등리 도착. 상해봉으로 올라갑니다. 상해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 따라 2km째 걷고 있어요. 상해봉 등산로 정확 안내 해줬습니다.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 9시 반 상해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 굉장히 화창하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네, 상해봉 3 대전이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45분. 아, 찬란히 빛나는 햇살. 아, 상쾌하고. 아직까지 온도는 좋고요. 4점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분 전 10시. 계속 올라갑니다. 상해봉 4지점 도착. 조금만 100m만 가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상해봉 마지막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해봉 정상 마지막은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태양. 여기가 상해봉? 여기가 중국 상해예요? 자, 상해봉 도착. 1010m.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 둘.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상해봉.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는 상해봉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광덕산으로 이동합니다. 상해봉에서 광덕산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능선길의 평지화를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하양공이 광덕산입니다. 편안한 임도 따라 광덕산으로 갑니다. 광덕산 1040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한북정례 길입니다. 다동산 관측소 광덕산입니다. 들어갑니다. 광덕산에서 자등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3분. 단풍이 살짝 물들었고요. 대봉계곡 주상 방향이 아니고 저쪽으로 해야 돼요. 속도 3.3km입니다. 네, 완전히 내려왔고요. 박회산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 여기서부터 철원입니다. 자, 철원군 서면. 자,
합결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어떤 기억이 좀 나고요. 철원군. 파클산 등산로 종합 안내도 파클산 정상 2.1km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고요. 햇살도 좋고 선선하고 등로 아주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파클산 정상 도착. 아이고. 파클산 정상 도착. 네. 우리가 넘은 광덕사. 그냥 저 뒤에 호수가 용화저수지. 용화저수지. 아, 멋있습니다. 어허! 파클산 도착. 현재 시간 1시 10분. 정상은 조금 더 가야 된답니다. 파클산 정상 도착. 838m. 용화도 좋지. 파클산 정상에서 영승산과 이제 시간 1시 35분 각회산을 내려가서 명승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회산에서 내려왔고요. 네. 여기서 건너편 명성산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 2시 23분. 명성산 등산로. 명성산 올라가는 중이고요. 자, 여기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명성산 강길. 명성산 옥새입니다. 아. 기암길에 빛나는 옥새풀. 각흘선 방향에서 산정호수 쪽으로 등산을 가로질러 넘어가겠습니다. 명성산 정상 1.7km. 네. 여기는 명성산 오후 지점입니다.
그래. 와, 오늘 100% 보이네. 야, 이 내 봉우를 그대로 다 눈에 한 면에 보네. 재밌다. 이거 지금 쉽지 않은데. 지금 꼬꼬하여! 박수! 아이고, 은띠 물결이네. 은띠 물결. 영성산 좋아 봤네요. 영성산 2.5km. 영성산 중간쯤. 자, 우리 영성산 정. 3시 10분 카클산이 영성산 참거리 요청했습니다. 정상까지 산입니다. 삼각봉 배고십니다. 영성산 등산나무 경주라 등산은 안 찍고 삼각봉 쪽으로 영성산에서 내려가는 중이고요. 19.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6시간 2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4km 평균 속도 3km입니다. 영성산에서 산정호수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 4시 5분. 영성산에서 바라본 산정호수. 와, 이 최고네, 여기는. 역광, 역광. 숙이면 돼, 숙이면. 야. 오케이. 등산상 하산 중 잠시 휴식 중. 여기는 명성산입니다. 산정호수가 보이는 명성산. 밑에 한 바퀴 돌게 되었네.
내리고요. 산성호서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옥색길 따라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눈빛 나오네. 네. 영성산 옥색하십니다. 아, 힘든 게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시간차를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영성산 억새 바람길입니다. 아, 멋지네. 아주 장관이네. 여기 제대로 폈어. 오, 여기 제대로 폈어. 야, 이게 있으니까 멋있다. 아하. 아, 이 맛이야. 저 대추나무 아니겠죠? 멋있네 저것도. 대추나무 멋있습니다. 명승산 아래 폭포입니다. 거의 다 내려왔고요. 이제 시간 5시 5분. 폭포 이름은 동룡, 동룡 폭포, 동해의 흐름이 폭포되어 내려. 동룡 폭포. 현재 시간 5시 8분. 네. 감사합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조합원입니다.